활약을 펼친 게 있고요. 프로 선배들 사이에선 황금의 목소리다라는 극찬을 받고 있는 그야말로 진국의 사나이 찬도매기 이찬호 씨의 무대입니다. 있더냐 하루하루가 선물인 것을 가진 날라로 잡아봐도 세월 안 되는 살이 떠보냐 서운했던 일 속상했던 일 모두 잃어버리고 너랑 살아온 인생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곳 춘향제를 방문해 주신 지역민 여러분들 관광객 여러분들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정식으로 인사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찬도매기 남원이 불러서 남원이 초대해 주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가수 이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춘향제 오늘 또 정말 여러 선배 동료 가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무대 즐기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앞선 무대도 신나게 즐기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신나게 즐기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양옆에 있는 사람 가수가 여기 있는데 스크린을 자꾸 보면 어째요? 나를 보소 나를 바로 코앞에 있는데 자꾸 스크린을 보아. 자 오늘 남원 춘향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무려 1931년도에 시작해서 거의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정말 유서 깊고 정말 전통이 깊은 그런 축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곳 광안루에는 또 처음 와봤는데 너무너무 좋네요. 제가 아까 남원 본격적인 공연 전에 잠깐 남원 시내에 위치한 편의점을 잠깐 들렸는데 혹시 남원에 유명 명소가 뭐가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그분께서 점주분께서 광안루 자랑 그리고 춘향제 자랑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곳에서 춘향 선발대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봤을 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춘향이에요. 비니만 살짝 흘러보는
제일의 고우가인 너무너무 우리 또 춘향이가 뭐 별거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남원 시민 여러분들이 춘향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또 춘향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곡 보내드릴 텐데요. 다음 곡은 역시 앞선 곡처럼 여러분들 박수 치면서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인데요. 자 오늘 제가 봤을 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곳 광안루를 찾아와 주시고 또 남원 춘향제를 찾아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공연을 즐기는 어떤 그런 의식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안전의식이 중요한 거 다들 아시죠? 네! 다들 아시죠? 네! 자 우리 뒤쪽에 계신 여러분들은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절대 앞사람을 민다거나 절대 앞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겠는 거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들이 또 끝까지 안전을 잘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서 다음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 사나이 청춘이라는 곡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호흡을 맞춰주셔야 돼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돈도 놓침만 헤이! 명예도 놓침만 헤이! 여기에 이 헤이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먼저 연습. 돈도 놓침만 헤이! 명예도 놓침만 헤이! 자 준비되셨다면 사나이 청춘 보내드리겠습니다. 역시 진행도 깔끔하시고 노래도 정말 잘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클로징을 찍기 위해서 미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춘향과 몽룡이 처음 만난 날을 기리는 성대한 축제 춘향제를 기념해서 이곳 광안루원에서 펼쳐진 춘향 달빛 콘서트 정말 인기 있는 가수들뿐만 아니라요 국악과 클래식도 맛볼 수 있는 다채로운 콘서트였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네!
예, 저 역시도 굉장히 영광이었고 뿌듯했습니다. 자, 광화문의 달빛 아래에서 나눈 오늘 콘서트가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자리 잡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고 이제 2,000원씩 마이크를 넘겨드리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긴 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우리 김일종 아나운서께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먼저 퇴장해보겠습니다. 소원에서 뵙겠습니다. 예, 찬원씨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즐거우셨습니까? 네! 자, 앞서서 우리 뭐 양재현씨, 조명섭씨, 장윤정씨 앞서 정말 훌륭한 우리 동료 가수 여러분들의 무대도 재밌게 즐기셨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끝까지 제가 이제 마지막 순서를 담당하게 됐는데 끝까지 여러분들 넘치는 에너지로 함께해 주실 거죠? 네! 자, 계속해서 다음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제 노래 중에 이번에는 조금 서정적인 발라드 곡을 들려드릴까 해요. 이렇게 또 선선하게 봄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타이틀곡으로 활동하고 있는 곡인데요, 풍등이라는 곡입니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8만 남원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함께해 주시는 지역민 여러분들, 관광객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자, 100년에 가까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남원 춘향제가 앞으로도 더 많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춘향제가 또 춘향이의 정말 올곧은 정신, 배신하지 않고 믿음에 저버리지 않는 그 의지를 다시 한번 기리면서 그리고 또 그 전통 문화를 우리가 또 지켜나가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행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많은 사랑 보내십시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이제 그 마음 간직하면서 내년에 또 초대받기를 기다리면서 마지막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우시죠? 저도 너무 아쉬운데 이게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자, 여러분들 오늘 또 남원 춘향제에 정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뒤쪽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양옆에 계시는 여러분들 또 화면으로도 제 얼굴 충분히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 절대로 앞에 사람 밀지 마시고 다치게 하지 마시고 꼭 안전에 유의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진짜 마지막 곡 보내드리고 인사드려야 할 텐데요. 같이 주시죠. 한양천리 떠나간 듯 너를 허이질 소냐. 하나 둘 셋 넷. 낙엽마저 울고 넘네. 춘향아 하나 둘 셋 넷. 춘향아 울지마 달래었건만. 하나 둘 셋 넷. 아하 어느 때 어느 날짜 같이 즐겨 웃어보라. 남원에 왔는데 남원의 애수 한 곡 정도는 제작진분들도 이해해 주시겠죠? 그쵸? 자, 저는 이제 정말 마지막 곡 보내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자, 제가 이곳 남원까지 왔는데 이 노래 안 부르고 가면 여러분들 굉장히 좀 섭섭해할 것 같아요. 어떤 노래입니까? 지금의 이 차도를 잊게 만든 노래, 찬또배기를 만들어준 노래 어떤 곡입니까?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무척 듣고 싶어 하셨던 진또배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남원 시민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곳 춘향제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 진또배기 보내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마지막 곡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즐겨주십시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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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전하게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